좋아, 치토스. 아니야, 투기장 계속 할 때 그 교단은 제가 잡았습니다. 29렙짜리 말하는 거지. 방 뺏기기가 계속 지가 와서 불굽니다. 아, 제 길? 일반 화살을... 아, 이게 또 전투 중에 굉장히 긴박할 때는 활이 만들어지지가 않아. 아, 40발로 좀 해주지. 왜 20발로냐? 이걸 늘리는 건 왜 없지? 너도 이거나 먹어, 이 새끼야. 나왔고요. 무교 와가테교 크라이고요. 어, 30만? 우와! 야! 아, 뭐야 이거? 아, 스킬이 없어가지고. 아, 내 자동조준을 해놔. 아, 자동조준 해놔. 타겟팅을 잡아놨구나. 팔 쓰면 타겟팅 안 하고 싸우는 게 좋거든. 타겟팅 되면 카메라가 그렇게 따라가서. 끝났어. 킬각 잡혔어. 와. 주요! 에이! 에이! 아! 빠야! 관통화살! 아! 아, 뜨거. 아, 저걸 못 맞춰갖고 또 화살 없어. 어차피 헤드만 맞춰야 돼서 방패 끼기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. 채웠다. 아, 뒤에 놈이 주 이거 아 이건 우연인데. 기가 막히네 이 새끼가. 네 번째야? 이제 방패를 끼고 나오는구나. 아! 레벨업 했다 이 새끼들아! 아! 아, 제길! 와, 금방 화살이 없어? 이게 은근히 귀찮다니까, 만드는 게. 아다다다다다다! 일반 화살 써. 와, 일반 화살도 이렇게 쓴데? 뭐 쓰냐? 잠깐. 얘는. 이거 잡고 죽음으로
아, 또 붙었어. 헤드는 이게 안 좋아요. 오! 갈 뻔? 와, 이 새끼 뭔데? 아, 뭔데 이렇게 쌤? 한통. 와, 다 썼어 그거를. 야, 씨, 진짜 불. 안 돼, 오빠. 한타 싸움이구만. 아, 너냐? 설마 네가 교단? 그럼 50렙짜리가 교단이란 말이야? 어, 교단 단서. 일단 단서 있고요. 그다음 교단원도 죽여야 됩니다. 유령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계획입니다. 전쟁 양쪽 편을 유령은 거짓말쟁이. 정체 뭐냐? I will lead those who oppose us to the gates of the underworld. 49. Cosmos, be my guide. 일단 하나 찾았고요. 거의 다지 이쪽 왼쪽은 끝나 거의. 아, 이 새끼들 있구나. 그러면 50짜리가 교단이겠군. Choose your opponent. 50. Vasilis will have devoured his last opponent. 너구나. 네 놈이 틀림없어. 걔 아니라고? 어차피 이거 다섯 개 다는 쾌 중에 제일 마지막 쾌야. 이건 레알 안 되겠는데? 와, 빠져! 와, 첫 번째 상태부터 이건. 한 놈씩 줄일 수밖에 없어. 극강의 컨트롤러. 극강의 컨트롤러? 아, 화살 만든 거 짜증나. 구멍에 낙사시킴. 어, 그러네? 아, 하지만 안 밀립니다, 이게. 해골이 떠가지고 애들 안 밀려요, DCG 스파르타니. 와, 실피!
아, 왜 그걸 알아서 가서 죽어줌. 이 새끼는 교단이 아니야. 내가 보기엔 얘는 교단이 아니야. 49렙짜리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. 딱 보니까 얘는 교단 아니네. 일단 느낌 딱 왔어. 교단은 49렙짜리야. 추적. 이놈이야, 이놈. 이놈이 나쁜 놈이야. 13,000? 어디지? 하, 존나 멀리 있네 또. 그나마 여기 항구를 찍어놔서 갈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중간에 대장간도 있어요.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, 어차피 거리는 얼마 안 돼. 그리고 또 발견해야 될 땅 중에 하나일 뿐이야. 그리고 쟤를 딱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면서 다시 투기장 가서 50 잡고 연극인 잡고 해서 투기장 쾌 끝내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. 존나 완벽한 계획이다. 일단은 대장간은 가는 거야. 아니야, 지금은 활뎀이기 때문에 이 세트가 제일 좋아. 그러니까 사냥꾼이 활뎀에 관련이 있어서 지금은 가장 좋아. 그래서 활뎀이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야. 50만도 나온다니까? 크리만 터진다면. 근데 크리우를 높일지 원래 그냥 활의 데미지를 높일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. 또 막 중첩이 되니까. 아, 또 44렙. 만렙까지 얼마 안 남았다. 일단 강화. 칼을 안 쓰는데 칼을 강화할 필요는 없거든? 이제 데미지 2000 넘어갔고. 창을 안 쓰는데 창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. 불속성이 지속 데미지는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, 독은 크게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찍어보고 나니까 얼마 안 들어가서 속성 데미지가 속성 데미지보다 크리 데미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각인에, 아, 잠깐, 혹시 얘 그거 파나? 단서 같은 거? 안 파네. 각인? 각인이 더 좋은 게 나왔을 리가 없는데. 지금 사냥꾼 피해 플러스 25로 방어력은 낮추고 파멸의 능력 필요 없고 포식자 영웅. 유령 화살로 갑니까? 어차피 벽 뚫는 유령 화살을 주로 쓰는데 여기서 그럼 60% 플러스거든? 이건 기본 데미고 방어력을 낮추고. 유령 아니면 치명, 아니면 치명타 확률인데 이걸로 가자. 아, 헤드샷이랑 피해 증가랑 치명타 피해는 중첩이 안 돼? 헐, 그건 또 처음 알았네. 그러면 화살 능력으로 가야지.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. 아, 노란 각인은 즉 중첩이 안 돼? 헐! 와, 나 지금까지 중첩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. 와, 그럼 이게 필요가 없지. 치명타 플러스 20이 더 낫습니다, 이러면. 아르메테스의 유령 화살은 다른 거에 붙어 있거든.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더 세질 수 있지. 여기 붙어 있거든. 창에 붙어 있다고 기억하고. 사냥꾼 플러스 15는 중첩이 안 된다고 했다.
그럼 피하기 후 아드레날린도 괜찮은데? 나 그건 또 처음 듣네? 그러면 헤드샷이나 어차피 헤드샷밖에 안 날리는데 뭐. 아, 또 다 전사 피해야? 헤드샷 피해 붙어 있고. 이러면 이것도 아까 그거랑 지금 중첩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? 사냥꾼 능력 피해 플러스 15는 다른 거에도 붙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중첩이 안 되면 여기는 붙일 게 활충전선도 플러스 4밖에 없어. 저건 세트구나. 이건 암살자 피해가 낫겠다. 뭐 넣을 게 없다. 그러니까 없어. 넣을 게 없어. 이것도 치명타를 뺄 수가 없어. 가서 붙어보면 알겠지. 이 새끼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. 와, 저 미발견 지역이 두 개다. 템 정리 안 해도 돼. 어차피 저것도 다 시간이야. 셋을 안 껴도 머리에 세트 옵션 각인해버리면 그건 나도 왔는데. 이게 하다보면 무슨 디아블로식 복잡하다니까? 디아블로도 처음에 처음 나왔을 땐 별로 안 복잡해요. 아이템이 계속 추가되잖아? 뭔가 수학적으로 복잡해져. 그걸 게시판에 또 물어봐야 돼. 근데 지금으로도 활이 너무 사기긴 사기지. 그래도 유비는 한글화를 해주잖아. 그게 얼마나 큰 줄 아냐? 나 같은 까막눈한테는. 더러운 EA 새끼들. 그래도 폴아웃 76 이번에 한글화 돼서 다행이지. 접영. 이게 그다지 빨리 가는 것 같진 않아. 아, 맞다. 나 코드 하나 남았다. 나중에 골드... 아, 게시판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. 퀴즈를 하나 내는 거. 아, 저 골드... 이 게임 골드 코드 4개 뿌리... 아, 3개 뿌리고 지금 하나 남아있습니다. 하나 편집자 주고, 3개 시청자 주고... 하나 어디... 하나 남아있어. 근데 웬만한 애들은 지금 다 사가지고 다이렉트 한글한 거라고? 펄아웃을? 아, 다렉 한글하구나. 그 회사는 사실 실체를 모르겠어. 나도 게임을 딱 한 번 거기서 사본 적 있거든. 우리나라 국가 코드가 막혀가지고. 뭔가 홈페이지도 되게 허접해. 뭔가 우리나라 홈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여기 아니야? 아이씨, 요 앞에 있네. 너 어딨냐? 너 어딨냐? 여기 있냐? 이것도 무슨 성 같은데? 나 또 저거만 보고 있지.
저 맨은 교란만 할 수 있어. 싸움 못해. 정보만 획득하는 거야. 정보 획득하는 게 어딘데. 대장간에서 파는 유니콘 쓰레기입니다. 그나마 얘는 낙뎀이라도 받지 않지. 스킬 필요 없다니까. 존나 멋있게 죽이는데 필요는 하겠지. 왜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는 아니구나. 근데 좀 허덥하네. 일반 가정집이라서 그런지 애들 좀 경력이 조촐해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좀 허접해. 이 새끼 지도자였나? 역시 지도자가 교단 새끼들이 많구만. 일단 한 방에는 원컴 절대로 안 나오고요. 49레벨이라서 지키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요 줄 타고 가면 될 것 같다. 아, 의외로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이거. 헐, 활뎀! 이 새끼 그냥 평타로 죽여도 되겠는데? 평타로 킬각 나오는데? 몰라 이거. 이러면 이거 벽 뚫어버리면 되죠. 벽 뚫어버리면 되니까. 아, 원컴 날 수 있었는데. 벽 뚫어진 건 버그 아니야, 스킬이야. 유물 조각도 얻었고요. 환상금 3개 걸렸네. 용병 누구 있지? 용병 일부러 찾아가야 되거든 이제. 랩젤을 씹어먹고 있다. 막 5렙 차이 나도 이제 용병 저기 있네 저 새끼. 요 근방에 있는데 이놈이 그놈일지 몰라. 옛날에 용병한테 도망쳤어야 되지만 지금 용병을 오히려 찾아당겨야 된다. 여기 있구만. 나 아무것도 못할걸? 오이씨 맞을뻔. 야 용병 둘 떴어. 아 잠깐 일단 용병 이 현상금 좀 주고요. 이 둘만 처리하면 와 뭐야 여기. 아 용병 도대체 몇 명이야 용병이. 세 마리가 떴잖아. 이건 나 나름대로 DCG 스파르탄이지. 새끼 존나 얘네는 끝까지 쫓아오거든. 여기가 니네가 죽을 곳이다. 다 죽구나. 뚫어버리면 돼. 우와!
일단 하나 끝났고요. 와! 디시즈 스파르타. 아. 아. 아, 이거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구만. 일단 교단은 잡았어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. I should be careful. 교단은 단서가 나왔고 현상금 지불하고 얘는 이미 죽었잖아. 얘 단서 줘서 뭐해? 아티카 채석장과 노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 아티카 채석장과 노예 사업을 운영 중이다. 노예 사업이면 뭐 하는 사람이지? 아티카로 가야 되는 건 나도 알지. 아티카에 어떤 퀘스트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지. 노예 사업. 소크라테스 쾌 다 했지 않나? 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? 여기에 지금 일단 두 개의 쾌가 있어. 소크라테스 연쾌? 짜증나는구만. 일단 소크라테스 관련된 캐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나 투기장 가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올게. 아까 그 아저씨가 너무 수상하거든? 농방 너 할 수 있어. 아까는 43렙이었고 지금은 44렙이야 한 놈만 죽이면 이 캐는 완전히 끝난다. 상대는 50렙. Vasilis will have devoured his last opponent. 아까도 중간에 랩업 그때는 장비 업그레이드 안 했을 때야. 뭔가 다를 걸?